자, 제가 일기를 약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. 오케이. 그리고 여기 뒤에도 또 있긴 한데. 여기. 어허. 자, 여기가 2019년 1월 1일 일기입니다. 제가 이제 이 다이어리를 사서 와, 1월 1일에 쓴 일기예요. 저. 조금만 읽어드릴게요. 조금만. 자, 오늘은 멤버들과 새로운 1년을 맞이했다. 일출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늦게 일어나서 갈 수가 없었다. 올해의 목표도 꼭 이루고 싶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도 알리고 많이 바빠졌으면 좋겠다. 오~ 2019년도 오~ 화이팅! 약간 제 1월 1일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. 맞아요, 이렇게.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. 그리고 여기 옆에 새해 목표를 이렇게 조금 썼는데 목표 읽어드리자면 음악방송 1등하기. 1등하기. 그리고 책을 30권 이상 읽어보는 거. 서경은 책 되게 자주 읽잖아요. 지금 달성한 거 아니에요? 응. 아니요, 아직. 아직? 아직 조금 지금 활동 중이라 안 봐서 그런지 아직 5권밖에 못 읽었습니다. 근데 괜찮아요. 어차피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. 지금 8달이죠? 그래서 4월. 지금 4월밖에 안 됐어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저는.